아유, 이게 뭡니까? 우리 김승원 민주당 간사. 네. 김승원 간사를 지금 검찰이 털고 있어요. 네. 코로나 치료제를 로비했대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코로나 그 치료제가 귀할 때에 그 민원을 갖다 전달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 당시에 전시와도 같은 상황이고 어떤 일이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시국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왜 이런 거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까요? 냄새가 확 나죠. 예. 냄새가 확 나고 우리 지금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한 일 지금 보셨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어떤 법적인 근거들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 법사위에 우리 얼굴마담은 정청래 의원이지만 예.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김승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김승현 의원 저하고도 참 인연이 깊은데 아주 뚝심 있는 분이에요. 뚝심 예. 있고 판사 출신이고 머리도 좋고 아주 뚝심도 있고 신념도 있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또 이 보도 자체가 단독이 TV조선이잖아요. 예. 조선일보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악연이 있죠. 예. 조선일보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 국회의원들도 조선일보하고 맞짱 뜨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까이면 대책에 까이고 공격받고 이러니까. 근데 김승현 의원 조선일보와 주가 조작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고 그거를 형사 고발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이 누구냐? 김승원이거든요. 아예 조선일보에서는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블랙리스트가 떴습니다. 김승원의 김승원이라는 그 글자가 이 조선일보 지면에 등장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아주 블랙리스트 중에 블랙리스트인 거예요. 조선일보에게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런 조치가 내려졌고 TV조선에서 저것을 단독 보도하고 있고요. 예. 뭔가 지금 이게 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죠. 그 지금 김승원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제를 하고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원이 태블릿 PC를 폭로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폭로하려니까 그런 거냐고요. 지금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의 주류들과 달리 친명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게 특히 뉴탐사 등등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블릿 PC 조작 사건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이거를 김승원은 거의 뭐 법사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분이에요. 네. 거의. 그런데 이 김승원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사람이 윤석열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김건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태블릿 PC에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 한동훈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특히나 보수층에서도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탄핵으로 몰아가기가 너무나 용이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승원 의원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의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 잘 뽑은 사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계엄령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를 했던 사람이 김민석 의원입니다. 그런데 펄쩍 뛰고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아픈 데를 찔렸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저게 계엄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체제 세력이라고 그랬나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이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뜬금없이 그런 것을 꺼낸 이유가 어떤 계엄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김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김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저희가 참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이 정권이 특히 윤석열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냐. 저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계엄령이잖아요. 예. 계엄령인데 계엄령에 관련해서
어떤 이 빌드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계엄령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헌법 77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위법하면 안 되죠. 아, 위법하면 안 되죠. 네. 위법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거는 국가의 어떤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답니다. 거부권이 없어요. 거부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를 절반만 장악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계엄을 하더라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계엄을 해체시킬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엄 다음에 우리가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계엄 다음에 올 친위 쿠데타. 예. 이런 것들을 사실 군대가 동원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처럼 그런 군대를 어떤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충암고 라인으로 깔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또 어떤 이 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충암고 네. 라인들이 국방부의 주요 요직으로 지금 그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말 잘 듣는 사람들로 군인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민들레의 기사에 입각해서 또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찌라시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자 지금 현재 계엄령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하는 겁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국면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건데요. 네. 자 우선 여러분 이 계엄령은 해본 놈이 합니다. 계획도 짜본 놈이 짜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계엄령 문건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그놈이 네. 돌아와서 그걸로 거의 무혐의 나왔잖아요. 네. 내란 음모죄 무혐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비호 아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죠. 네. 그럼 이 친구가 계엄 시나리오를 갖다가 짜는 데는 아주 그냥 탁월한 실력을 갖다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를 짤 사람이 준비돼 있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건 계엄령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요건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바로 충암고 라인들. 군대를 요직을 네. 장악하고 있는 충암고 라인들. 다행히 해병대가 빠졌어요, 여러분.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계엄 시나리오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박정훈이 막은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임성근이가 해병대 사령관이 됐을 때 계엄령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조각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예. 해병대는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직 장성, 네. 투스타이신 전직 장성에게 한번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계엄령이 그래 선포됐어, 선포됐고 아니면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통령을 비호하는 네. 어떤 군 세력들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저희가 아는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군대를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젊은 장교들 특히 그러니까 뭐 별들 빼고요 고위층 빼고 뭐 대령 저 그 밑에 뭐 소령이라든지 대위라든지 예. 실제로 군을 군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급 장교들, 중급 장교들 이분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 군대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윗선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밑에 하급 장교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 병력 동원에 있어서는 병력을 동원하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 장성, 예비역 장성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경호처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네. 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죠. 수방사. 지난번에 규정도 예. 바뀌었죠. 그렇죠? 경호처 규정. 수방사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첩사와 네. 보안사입니다. 네. 이들의 병력들은 소수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수방사 같은 경우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핵심 지금, 중에 핵심이죠. 예, 수방사는 뭐 사실은 그 동원하면은 바로 그냥 서울을 갖다 진격할 수 있는 저 과천에서 예. 고개 하나만 넘으면 서울 고개 하나만 넘으면 돼요 진짜 네.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대인데 이 수방사를 그 경호처가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꼼수를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시행령이 통과됐어요. 네. 그래서 경호처가 실제로 수방사를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협조라고 하는 의미로 수방사를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수방사령관만 자기 사람을 심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첩사 또 보안사의 부 사령관 네. 이렇게는 다 충안고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저희가 21세기에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뭐 좀 오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김성수 TV는 좀 오바한다는 반응이 좀 있어요. 네. 네, 오바를 좀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위험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해두고 대비해 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행할 수 있는 예. 몸체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있기는 그렇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국회가 문제죠. 관건이 그렇죠. 국회가 바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계엄 해제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가 지금 187석이 민주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니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계엄 해제가 쉽다라고 하면서 이건 음모론에 불과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일단 네. 우리가 187석을 만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요. 160석 이렇게만 돼도 165, 164 이렇게만 돼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각제 등등으로 떡고물을 떨어뜨릴 테니까 여기부터라라고 하는 놈들이 15명만 있으면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을 여러분들이 막은 겁니다. 일단은. 아,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래서 의석 많이 확보해놓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원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내부에서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또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해서 그들이 아예 자기 본색 드러내고 저쪽에 붙었을 때 계엄을 막을 수 있을까? 이거는 시간 싸움이 돼요. 계엄령을 딱 때렸다. 그다음부터는 시간 싸움이 됩니다. 그럼요. 거의 그날 그다음 날 안에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지 않으면 이게 일주일만 넘으면은 네.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아. 그래서 오늘 저희 제목에 있듯이 지금 계엄령을 노리는 자들 뭘 준비해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구멍들이 생긴 것은 전부 우리 국민들이 해놓은 것이고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같은 그런 정말 원칙에 입각한 공직자들이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예전에 그 네덜란드의 그 소년 한스인가요? 하는 소년처럼 뚝이 무너질 텐데 주먹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칙과 소신을 지키시는 진정한 보수들 이런 분들 보호해 드려야 되고 저희가 네. 지켜줘야 되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예.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저렇게 돼 있지만 법 지켰습니까? 지금 여태껏? 윤석열이 법 지켰나요? 법을 지켜가지고 지금 방통위를 저렇게 운영합니까? 어? 법을 지켜가지고 방심위 위원장이 임기가 끝났는데 다이가 자기 스스로를 다시 연임시킬 수 있습니까? 법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법을 지켜서 지금 자기 집에다 신당 들여놓습니까? 신당 법을 지켜서 디올백 받습니까? 여러분 계엄 해제 과반수 의원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원 중에 우리가 187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박근혜 때 어떤 계획을 세웠었냐면 계엄령을 딱 때린 다음에 의원들을 구속시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본회의장이 오지 못하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고 그렇죠.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한다거나 해서 그렇죠. 집 앞에 막고 있던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못, 네. 그 투표를 못하게 만들면 그러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계산이 박근혜한테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전쟁 위기 그리고 이런 그 반국가 세력 몰이 이런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론이 되어서 네. 사방에 이 얘기를 퍼뜨리고 그래서 국제적인 감시도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 계엄령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 감시를 한다면 국제적인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도 군사정권 때도 군사정부를 무너뜨리는 건 또 다른 총칼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깨어있는 지성이었어요. 네. 시민의식이었고 네.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총칼을 이길 수 있습니다. 87년도 6월 민주화투쟁 당시에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왜 못했습니까? 그때 외신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계엄령을 또다시 그 진행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았죠. 네. 세계 10위권 안에 들은 경제대국, 국제적인 위상이 엄청난 국가잖아요. 엄청난 국가에서 계엄령이 일어나고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아마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저희가 알리고 하다 보면 국제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아 저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탄핵이 답입니다. 탄핵으로 치달아갈 수 있게 함께 네.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김성수 TV는 그 앞에 전선에 늘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